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좀 누가 보면 특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세그윗2x에 일찍 대비해서 세그윗2x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그윗2x를 끝나고, 이게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실 분야 같은데, 한번 쭉 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그윗2x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번에 비트코인 골드 포크도 있었고 한데, 여러분이 하드 포크에 대해서 체인 스플리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공지사항 나중에 얘기할까? 다음 주 이더리움 그거 할 거야? 지금 얘기해? 네, 아시아 경제 TV는 폭발할 것 같아서. 아, 왜 데프콘에 대해서? 아, 네, 아시아 경제 TV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고 유튜브에서 코인캐스트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 옛날에 형 뭐 할 때 코멘트 달았는데 한 번. 아, 맞아, 한 번 봤어. 이제 그럴 때는 트롤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 달아야지. 어? 웁스.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네. 네, 여러분. 둥둥둥. 오늘 세그윗2x를. 이거를 잠깐만. 아, 이걸 살짝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이렇게 옆으로 하면 되잖아. 네네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세그윗2x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 오케이. 됐다. 슬라이드 자체만 보면 될 것 같고. 크게. 와우, 포크가 다시 일어난다면? 네, 세그윗2x 포크가 다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일단 뭐 비트코인 골드 포크는 벌써 일어났으니까, 근데 세그윗2x가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 진짜 이거 좀 난장판이야. 나 이 정도로 난장판인지 몰랐거든. 근데 좀 보니까 난장판이야. 진짜 한번 봐봐. 뭐야? 켜볼게. 안돼. 이거를 이렇게 하나? 아, 이렇게 되구나. 오케이, 자, 배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8월 1일 이제 BCH 포크가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이렇게 나눠줬고,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같은 점을 가지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주소 양식, 주소가 똑같고요. 주소를 쓰는 방법이, 일반 주소는 다 1로 시작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뭐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멀티시그 주소는 3으로 시작하고, 그다음 BIP38 주소는 6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그거는 다 동일하고. 그다음에 거래 기록을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그 블록에 기록된 모든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마저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뭐 그게 코어 소프트웨어 그런 거를 포킹을 해서 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흡사한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데요. BCH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소수만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크 당시 핵심 인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비트코인이 진정한 비트코인인지에 대한 논란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지한도 할 때 BCH가 나오면 이거는 또 다른 알트코인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브랜드에 대한 공격은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근데 전반적인 의견이 그랬고, 크래그라이트 빼고. 크래그라이트. 그렇지. 이제 근데 로저 베리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야말로 진정한 비트코인이다 이 말을 해서 이제 공격을 엄청 받고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였고, 그 다음에 특징은 세그윗, 그러니까 코어 코드 중에서 세그윗을 뺐고, 그 다음에 opt in replace by fee를 뺐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opt in replace by fee RBF라고 하죠. RBF를 뺀 이유는 DOS 문제 때문에 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거 RBF가 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나 몰라. RBF는 뭐냐면, 제가 트랜잭션을 일단 제가 거래를 하나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비트코인을 보내면서 0.1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넣었어. 그렇게 인풋을 했는데, replace by fee는 뭐냐면, 이게 맨풀에 있으면서 아직 채굴이 안 됐을 경우에 있잖아. 내가 0.2 비트코인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보내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이 트랜잭션 자체를.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뭐 여기로 보내야 하는데 여기로 보내던가 아니면 뭐 이 트랜잭션에 그러니까 먼저 이게 줄을 내가 서 있는데 돈을 내서 줄을 더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줄을 더 앞에 서면 얘는 취소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opt in replace by fee. 근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뭐 DOS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해서 안 했고 그 다음에 BCH가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가 strong two-way replay protection을 도입을 해서 비록 주소 양식은 같으나 주소 양식과 거래 기록은 같으나 한 코인에서 다른 한 코인으로 이제 동시에 리플레이 어택 그러니까 동시에 이 그러니까 체인 A가 있고 체인 B가 있는데 포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체인 A에서 앨리스가 밥한테 보냈다고 해서 체인 B에서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지지 않는 리플레이 프로텍션이라 그게 리플레이 공격인데 리플레이 프로텍션에 보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일어났어요 BCH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첫 번째 포크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목격했던 포크는 이틀 전에 일어난 비트코인 골드 포크죠. 예. 네, 이거는 뭐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골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전에도 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기술적인 내용에 따라서 저는 비트코인 골드가 아 몰라 이게 미래가 있는 코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합시다. 네, 네 더미 윈모바일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김재민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중요한 거죠. 맞아. 의견이 바뀐 배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라저베리 의견이 바뀐 배경이요? 라저베리는 별로 로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 배경이나 뭐 무슨 논리에 따라서 네, 의견 논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분은. 네. 죄송합니다. 아, 저 진짜로 존경을 하지만 네. 그 존경해? 아니, 그 뭐냐면 처음에 비트코인 진가를 알아봤잖아. 그 이런 시기에. 그쵸. 전 존경을 철회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그웨이2x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세그웨이2x의 도대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뭐일 것 같아? 리플레이 프로텍션 아니야? 정답! 네, 세그웨이2x의 가장 큰 문제는 리플레이 프로텍션입니다. 자, 왜 리플레이 프로텍션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게 뭐고 그리고 왜 그랬는데 오케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구선해요. 자, 일단 리플레이 어택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리플레이 프로텍션을 굳이 안 했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OS 공격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 리플레이 프로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rong two-way replay protection이 있고 두 번째는 opt-in replay protection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CH는 첫 번째 strong two-way replay protection을 했고 이번에 Segway2x 같은 경우는 opt-in replay protection을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Strong two-way replay protection은 서명에다가 제가 마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훈이 서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훈이 서명 너가 서명이 다 동일하다고 하는데 그 서명 위에다가 제가 모르겠어요. 뭐 파란색 마커로 이렇게 줄을 쫙 끊는다든가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이 체인에 할당하는 체인 모두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체인 외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체인 외부로 트랜잭션이 흘러가지 못하게 체인에 출입문이 있다면 그 출입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체인 외부로 다른 트랜잭션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옵트인 리플레이 프로텍션은 약간 달라요. 이거는 서명을 마킹하는 게 아니고 트랜잭션 자체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냐면 이게 좀 재밌는데 원래 얘네가 하려고 했던 방법은 뭐냐면 트랜잭션은 다 보낼 때 일일이 다 보낼 때 여기를 수수료와 추가적으로 3BIT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주소가 있었어요. 그 리플레이 프로텍션 하는 그 주소.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내려고 하면 난 너한테도 돈을 보내면서 3bit 이 주소로도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럼 이 주소로 보내면 이 주소에 마킹이 된 사람들은 이제 리플레이 프로텍션이 되는 거고 이 주소가 포함 안 된 거는 두 체인에서 동시에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고.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수 체인 및 업그레이드가 불필요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strong two-way replay protection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가 불필요한데 이제 왜 굳이 얘네가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이제 자기들이
majority 아 그러니까 majority hash power 채굴자들이 대부분 나를 따를 거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맞출 필요가 없다. 일단은 우리가 3BD 이거를 쓰다가 이 소수의 체인이 죽어나면 우리는 3BD 안 써도 된다라는 그 의견이 좀 강했어. 그래서 opt-in replay protection을 한 거야. 이해됐음? 그러니까 체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opt-in replay protection 쓰다가 그 소수 체인이 죽으면 우리는 이 옵션이니까 리플레이 프로텍션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런데 웃기게도 이거를 이제 BTC1에 그 세구이2X를 개발하고 있는 그 제프 가르직이 속해 있는 BTC1 팀이 이 코드를 내고 있는데 코어 개발자가 취약점을 발견 이후 이거는 제거를 했어요. 이거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잠그는 걸 기억해야 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에 출입문이 있는데 아까 문은 아예 잠궈버려서 못 나간다면 이거는 내가 나갈 때 잠궈야 돼. 잠그고 나가야 돼. 자, 만약 리플레이 프로텍션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엔드 유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나 일반적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비트코인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돼. 그럼 저 잠그는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프로토콜에서 따라서 잠궈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지.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고 프로토콜 단에서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게 제임슨 럽이라고 개발자가 있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비트코. 거기 그 사람 집에 인질이 잡혀 있다고 SWAT팀한테 말을 해서 SWAT팀이 제임슨 럽 집을 덮쳤거든 한번. 아 진짜? 그게 이거와 관련된 거야. 리플레이 프로텍션을 다냐 안 다냐. 와우. 네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 과거에도 근데 이런 말은 많았잖아. 코어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뭐 빅블록커나 스몰블록커나 둘 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맞지? 가족들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진짜 많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임슨 럽 같은 경우는 수합팀이 덮쳐가지고 이거 때문에 논란이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임슨 럽 집을 알고 있는 뭐 빅블로커겠지? 아무도 빅블로커가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임슨 롭이 집에 인질을 잡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SWAT팀이 덮쳤죠. 와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엔드 유저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코인 스플리팅을 해야 되는데요. 코인 스플리팅은 뭐냐면 코인을 이렇게 리플레이 프로텍션 없는 상황에서 코인을 나눠야 될 때 이게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그런 예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하드포크 이후에 체인이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걸 체인 A가 원래 오리지널 체인이라고 하고 체인 B가 새로운 체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나눠지고 난 다음에 생겨난 코인들 있잖아. 그럼 그 코인을 가지고 여기에 다시 보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이 새로 생성된 코인을 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 새로 생성된 코인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새로 생성된 코인은 이 새로운 체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도 다시 전파가 안 돼. 그게 이제 코인 스플리팅 과정인데 하드포크 이후 생성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인풋이 사용자 트랜잭션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유는 단순하지. 라이트 클라이언트는 모든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 클라이언트로만 내가 이걸 하지는 못하고 풀로드가 일일이 다 분리를 해줘야지. 분리. 그래서 거래소들이 포크가 일어나거든요. 항상 정신없는 거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자, 그런데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입장이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예측 시장, 우리 선물 시장 그 비트피넥스를 봐도 B1X하고 B2X가 1대 0.15 아니면 0.2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비트코인이 노트X가 B1X가 B2X보다 6배에서 5배, 5~6배는 가치가 더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입장이 이러고요. 그 다음에 채굴자 입장은 지금 오늘부로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는데 2X를 시그널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채굴자들의 85%예요. 와우. 자, 일단 비트코인 세그이 2X 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80% 이상이 시그널링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드포크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80% 한때는 낮았지만 넘었고 85% 이상은 넘었고. 그리고 시그널링 하는 거는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모두 다 세그윗을 지지를 하고 있었잖아. 하지만 BCH 포크는 그대로 여전히 일어났고. 그래서 시그널은 내가 나는 여기를 지지하나 저기를 지지하나 나타내는 그 시그널은 제가 돌리고 있는 실제 소프트웨어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2X를 시그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시그널만 알 뿐. 그 다음에 채굴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BCH를 봤을 때 BCH의 그 난이도 조절 때문에 긴급 난이도 조절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조정 그 알고 EDA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만큼 어쨌든 비트코인과 BCH를 채굴하는 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다음 최고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이 나오는 대로. 근데 단지 예외가 하나 있긴 예외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BCH를 채굴하는 익명 채굴자 우리가 모르는 그 90몇%의 해시레이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예외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잃으면서도 채굴을 하기 때문에. Roger Burr 누구예요 그 사람?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잃어가면서 단기적으로 잃어가면서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채굴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체인 스플리팅이 됐을 때 이기는 팀에 붙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돈. 네, 돈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럼 개발자는 뭐가 중요하냐? 개발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GitHub 활동량을 그냥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BTC1 GitHub라고 구글에 쳐보시고 비트코인 GitHub라고 쳐보시면 각각 BTC1 팀과 코어 팀 GitHub 활동량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개발자 수에서도 BTC1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더 밀리고 활동량이 비트코인은 정말로 핫한 프로젝트입니다. 9년 동안 맞지? 9년 동안 계속 핫해왔던 프로젝트이기 GitHub에서 가장 핫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는 진짜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누구는 그런 말을 해요. 코어 개발자는 포크 이후 B2X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킹을 하고 세그윗2X 체인이 성공적이면 코어 개발자들은 싸그리 다 B2X를 지지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른 이유는 첫 번째는 코어 개발자들 중에서 대다수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비트코인 코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B2X를 해야 될 추가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이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멋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들의 이념과 이상과 뭔가 맞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 개발자는 포크 이후 B2X를 아마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잘한 문제가 조금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브랜드 명칭과 명명법. 이거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거래소가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이 되죠. 뭐가 진정한 비트코인인가, 뭐가 비트코인 브랜드를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 초보의 진입 장벽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좋다고 해요. 누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문제죠. 이더리움 좋다고 해서 딱 들어가니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같은 이더는 더 싸요. 클래식이니까 뭔가 고전적인 느낌이 들어요. 빈티지예요. 그럼 클래식을 사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거래량을 좌우하는 데는 이게 꽤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 사용자 경험상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ETH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그 꽤 이제 블록체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를 ETH를 ETC 주소로 보낼 수도 있대요. ETC를 ETH 주소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로 보내는 그런 실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는 이것을 에어드랍으로 보느냐 주식 분할로 보느냐가 따라서 다른데 만약 에어드랍처럼 본다면 세금 부과가 가능하고 주식 분할처럼 본다면 세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고려 안 해본 건데 이런 것도 있고요. 사생활 보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거래 기록이 두 군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를 노출시키는 면적이 더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A 체인만 계속 쓰고 있지만 B 체인에 내 기록이 있는데 혹시라도 B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제 정보가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는 제 기록이 똑같을 테니까 제 세상을 털리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문제. 두 체인 중 하나만 털리면 다 털리는. 네, 네. 특정 이제 뒤로는. 그래서 거래 기록 이 면적상 더 넓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회사 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회사들은 암호화폐 회사들은 많은 경우에 커스토디 어카운트라고 해서 남들의 비밀키를 대신해서 보관해 주죠. 네. 그래서 원치 않은 자기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밀키를 대신 보관해 주기 때문에 원치 않은 자기 입장에서는 진정한 비트코인을 뭐를 떠나서 원치 않은 알트코인을 강제적으로 지원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고, 보안 입장에서는 이 두 개 체인이 동일한 SHA-256 채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ASIC으로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우리가 BCH의 EDA를 통해서 가장 잘 볼 수 있죠. 네. 또 하나 더는 불필요한 피오안이 아니라 피오안 불필요한 블록체인의 부피 증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인 스플리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편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는 비트코인 하나의 지갑에 저장하래. 다른데 여러 개 분산시켜놔? 나 여러 개. 오케이. 근데 여러 개 분산시켜놨잖아. 그러면 거기 여러 개마다 곱하기 2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한 군데 모든 걸 보관을 하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보안에서 되게 위험하거든. 왜냐면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코인 스플리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체를 다 다른 주소로 옮겨버리면 내가 노출이 돼. 그렇죠. 그럼 보안상은 이거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옮기는 게 맞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 지갑이 생성이 되고 그런 블록체인에 불필요한 공간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은 자잘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 미래 방향성을 가지고 둘러싼 싸움인데, 첫 번째 BCH와 BTC 싸움에서는 빅블러커들 대 스몰블러커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와 또 이번 상황은 좀 다른 게 1메가바이트 대 2메가예요. 어떻게 보면 크기 면에서는 사이즈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빅블럭 대 스몰블럭보다 더 큰 싸움이면 더 큰 싸움이지 덜 큰 싸움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RBTC에 RBTC는 지금은 빅블럭코드가 2메가바이트 지지자들이 다 거기에 몰려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비트코인, RBTC에서는 1메가바이트 지지자들만 몰려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 네, 이현일님 안녕하세요. 산티스님, 네, 011 효과. 011 효과가 뭐죠? 홍유리님, 스라파갈로님, 김경목님 안녕하세요. 전화번호 말씀하시네요. 신수철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네. 그 무슨 전화번호? 011 쓰다가 010으로 바꾼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이한 문제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잠깐 우리가 예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예상입니다. 일정 기간, 이건 예상이 아니고 이건 100% 맞는 건데요. 포크가 일어나고 난 뒤 일정 기간 BTC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어떠한 블록체인이든 간에 포크가 된 그 두 개 이상의 블록체인은 사용 불가가 될 거예요.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리지널 체인은 살아남을까? 오리지널 비트코어?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B1X는 살아남을까? 라는 건데 여기서도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만약 채굴자가 이익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채굴자들이 전부 다 B2X를 채굴하고 있을 때 그러면 85%가 떠나가니까 채산성은 15%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블록 생성 시간이 10분에서 67분으로 뛰어. 그리고 67분 만에 블록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 내가 거기 줄을 서야 되는데 맴풀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수수료를 높게 붙여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난이도 조정은 2016 블록이 통상 2주가 걸리는 게 이제는 더 이상 2주가 안 걸리고 13주 플러스 알파가 걸려. 와, 복잡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사용하지 못하는 좀 체인이 돼버려. 이걸 꾸역꾸역 견뎌내야 돼.
두 번째는 채굴자가 만약 이익을 신경을 쓴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B2X와 B1X를 보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면 예측시장에 따르면 6배 이익이 B1X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B2X를 채굴을 한다 하더라도 B2X의 채굴 해시파워를 좀 두고 그 다음에 B1X에도 해시파워를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채굴을 하던 분들이 BCH와 BTC를 둘 다 채굴하듯이 BCH, B2X, B1X 전부 다를 채굴할 것이다. 와우. 라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여기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채산성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ASIC을 일부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난이도 좀 채굴자가 이익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신경을 쓴다고 하자. 그러면 난이도 조정을 2016 블록에서 13 플러스 알파 주가 소요가 됐어. 그래서 이제 2015, 14, 15 블록쯤이 됐어. 그럼 이게 줄어야 되잖아. 줄어야 되는데 주는 그 순간 우르르 해서 B1X로 다 몰려가지고 채굴을 해서 BCH같이 미친듯이 10분이 아니라 막 5분 만에 채굴 블록이 하나씩 생성되도록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우르르 떠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건 채산성 공격이 계속되는 거지. 뭐 조만간에 이게 다 잡히겠지만 한동안은 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데 아마도 오리지널 체인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오리지널 체인의 강력한 커뮤니티와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경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정수님 BTC 이름을 오리지널 체인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를 우리가 지금 몰라서 몰라서 이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리지널 체인의 강력한 커뮤니티와 생태계 때문에 오리지널 체인이 살아남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번 길고 짧은 거나 경제적 유인이 얼마나 나에게 불이익을 갖다줘도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가는 봐야 합니다. 자, 혹시라도 예측 시장이 틀린다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예측 시장이 틀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로저 베어는 떼부자가 되겠지만 로저 베어는 그러니까 0.15 그러니까 1대 0.15가 실제로 그게 아니고 딱 풀어봤을 때 0. B2X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면 예상 있어? 예상 있어? 모르 생각 안 해봤는데. 자 J 되는 거 아니야 J? 자 혹시라도 J가 되겠죠. 틀린다면. 최후의 수단이 있어. 피어토비어 변경을 하면 돼. 오리지널 체인은 SHA-256 알고리즘에서 피어토비어 변경을 하면서 오리지널 체인의 아식은 에이식은 모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거를 그 위험을 감행을 해야 돼. 와. 네. 그러면 저희는 아예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CPU로 다시 채굴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CPU 채굴이라. 자. 근데 B2X 하드포크는 일어날까요? 답은 네 일어날 것 같아요. 왠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왠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암호화폐 산업의 가장 큰 회사들이 일단 B2X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굴자가 시그널링을 통해서는 85%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이제 SNS상에서 내가 지지를 하는가 지지를 하지 않는가를 내가 말을 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개를 하는 지지를 공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공개로 지지를 하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SNS상에서는 확실히 코어 지지자들이 말이 좀 입김이 좀 세요. 하지만 SNS를 믿지는 못해요. 그거는 힐러리랑 트럼프랑 비슷한 건데 힐러리가 그 1년 전에 포스트를 보니까 그게 뉴욕타임즈인가요? 힐러리가 98% 지지율, 트럼프가 8% 지지율이었는데 그게 그 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잖아요. 완전히 틀린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까봐야지 알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비트고만 봐도 이제 콩가루 지방 그 시나리오가 비트고 CEO는 B2X를 지지하지만 CTO는 지지를 하지 않고 CIO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은 회사에서도 다른 의견이 생기는 찰나에 전반적인 생태계를 봤을 때 얼마나 다른 의견이 많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이것에 둘러싸고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약간 그거지. 메이웨더와 파키아오가 일어날까요? 해놓고 막 뛰어났어. 근데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아니면 그때 누구지? 메이베더와 그 누구였지?
MMA 아일랜드. 어. 나 이제 까먹었어. 네. 네. 그것도 이제 일어날지 일어날지 안 일어나요. 대부분 그런 건 일어나요. 그래서 Roger Ver 대 Ben Davenport, Charlie Lee, Alex Morcos, Tor Dimitri, 천 B1X 대 천 B2X 내기가 이제 걸려 있죠 지금. 그리고 트레이스 메이어는 Roger Ver 보고 야 25,000 비트코인 내기할래? 라고 했는데 아직 Roger Ver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B2X 하드포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만약 다수의 채산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최고의 파워를 해시레이트를 가진다면 SPB 노드 모든 라이트 클라이언트와 모든 지갑 공급자들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올 거야 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를 따라올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쯤 되면 되게 많이 자주 들을 게 아마도 리플레이 프로텍션 때문에 비트코인의 이런 썰을 진짜 많이 들을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진정한 승자는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계속 자기 집안 싸움하고 있고 내전하고 있는 동안에 진정한 승자는 알트코인이 될 수 있고 또 진정한 승자는 BCH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가능성이 달려요? 왜냐하면 BCH는 옆에서 이거 쳐다보기만 하면 되고 이제 그거지 이게 이 해시량을 가지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BCH 해시량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겠냐고 EDA가 제거가 되었든 안 되었든 사람들은 다 BCH에 붙어서 채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채굴자들은 자기의 순이익을 쫓는데 자기의 순이익이 B1X나 B2X에 있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는 BCH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정한 승자는 BCH가 될 것인가 알트코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게 있죠. 역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피델 카스트로가 한 말인데 재판을 받으면서 이 말을 했어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역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사는 승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예요. 아마도. 왜냐? 만약 2X가 1X보다 더 밀하면 2X가 이긴다면 일단 리플레이 프로텍션이 불필요했다는 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이게 이거 알아서 리플레이 프로텍션 안 했어 이렇게 짱이잖아요 완전히 나 맞았는데 내가 왜 해? 그리고 노트X 그쪽은 악당이 되고 말죠 자 근데 1X가 2X보다 강한 1X가 2X를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 고려해야 되는 게 2X가 과연 존재할까? 얘네 존재 이유가 있나? BCH가 있는데 채굴자들도 이게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데 몇몇 기업들이 이거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될까? 그래서 근본적인 비트코인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되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블록스트림 쪽에서는 아까 에밍군 씨의 한 말 중에서 웃긴 게 세그윗은 거의 준비 다 됐다 하면서 막 비트코인 세틀라이트 이런 거 내고 있고 엉뚱한 짓 한다고 좀 딴지를 걸었잖아. 근데 아직도 비트코인 코어 쪽에서는 우리가 이 2X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다양한 기능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Aggregated Schnorr Signature, MAST, Merkleized Abstract Syntax Tree, Sidechain, Drive Chain, Invertible Bloom Lookup Table, IBLT, Weak Blocks, Lightning Network 등등등 이런 기능들을 2X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 핑계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2X는 악당이 됩니다. 네, 여기서 유명한 말이죠. Honey Badger don't care. 네. 왜? 자, 이거 영상 되게 유명한 거야. It's pretty badass. Look, it runs all over the place. Whoa, watch out, says that bird. Ew, it's got a snake. Oh, it's chasing a jackal. Oh my gosh. Oh, the honey badgers are just crazy. The honey badger has been referred to by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as the most fearless animal in all the animal kingdom. It really doesn't give a shit. If it's hungry, it's hungry. Ew, what's that in its mouth? Oh, it's got a cobra? Oh, it runs backwards? Now watch this. Look, a snake's up in the tree. Honey badger don't care. Honey badger don't give a shit. It just takes what it wants. Whenever it's hungry, it just, ew, and it eats snakes? Oh my god, watch it dig. Look at that digging. The honey badger is really pretty badass. They have no regard for any other animal whatsoever. Look, and it's just grunting and ew, eating snakes. Ew, what's that, a mouse? Oh, that's nasty. Oh, they're so nasty. Ooh, look, it's chasing things and eating them.
The honey badgers have a fairly long body, but a distinctly thick set.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긴 영상인데 비트코인은 허니 배저로 표현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 이거를 보면 나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허니 배저 같은 경우는 코브라를 먹고 코브라가 독성이 있어서 이거 얼굴 이거 머리부터 뜯어 먹는데 독이 퍼질 거 아니야. 근데 퍼지는데 얘는 몇 시간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아 진짜? 엄청 쓰네? 저게 면역력이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일어나서 생활해. 허니베저가 한국말로 뭐지? 아, 나도 잘 모르겠어. 네, 한번 찾아보죠. 허니베저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 허니베저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doesn't care. 비트코인은 신경 안 쓴다. 비트코인은 그냥 살아남아서 지가 할 일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니베저 don't care 이라는 의견이 좀 강하긴 해요. 네. 허니베저 그렇게 해서 금이 블록체인 이거 이게 세그웨이 2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정훈아 미래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미래 어? 미래에 이더리움을 더 사야겠다.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려고요. 네 오함삼오님 네 개샹 마이웨이 맞습니다. 완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찌라시도 마쳤고요. 그리고 와우. 저의 세그웨이 2X 프레젠테이션도 만나서 결국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다면 지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생각보다 길었네. 네. 근데 아 이거를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진짜 세그웨이 2X는 문제가 진짜 많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너무 많게 됐다. 진짜 그 안드레아스가 예전에 말했던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는 다섯 개 플레이어들 사용자 사용자 상인들 사용자 회사들 그리고 채굴자들 거래소들 뭐지 또 마지막이 개발자들 이 다섯 명이 모두 다 줄다리기를 하면서 균형에 맞춰가는 그 시나리오가 딱 이거기 때문에 BCH와 BTC는 내 장난이 없죠 장난. 네. 김세현님 아닙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겠네요. 아 벌꿀 오솔이라고 합니다. 테이트리스님께서 네, 김진아님 감사합니다. 산티스님 이더리움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시대가 올까요? 당연하죠. 네. 저는 10배 더 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에이 진짜? 아, 진짜 5년 후에 10배 더 뛴다고 야 이더리움 못 써 그러면 어? 못 써 아니 가스 프라이스는 어차피 다이나믹하게 시장 경제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더 가격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성현님 감사합니다. 산티스2님께서 사들진 않았지만 이더리움 시대가 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정수님 중국 채굴자들이 단합이 잘 되면 2X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잘 돼야 돼요. 어설프게 되면 2X가 시진핑이 하면 되겠다. 아 네. 어설프게 하면 그거는 못하고요. 잘 단합이 잘 돼야지 이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BT1이요. 비트고요. BT2가 세그웨이 2X 포킹한 거예요. 네. 에릭킴님 감사합니다. 트라팔갈로님 이더리움 한국이 좋아하는 코인 같아요. 리플은 한국이 많이 싫어하겠죠? 리플 한국이 완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한국이 이상 비정상적으로 리플을 많이 좋아합니다. 한국이 다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오함35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세그웨이 2X가 빕148이 실행될 경우 가동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빕148은요 그거는 8월 1일날 이야기입니다. 네 UASF라고 하는데 그거는 8월 1일날 얘기고 세그웨이 2X는 그거와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그웨이 2X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걸 하나로 패키지로 보시면 안 되고 세그웨이과 2X로 보셔야 되는데요. 빅148과 세그웨이 맞물린 거지 2X 부분이 맞물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148은 세그웨이 부분과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2X 부분만 놓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 사세요. 대마불사. 공식 발언인가요? 영호님? 10배 뛴다고 공식 발언인가요? 네. 공식 발언. 네. 아 진짜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지금 2년 됐거든. 봐봐 이더리움이 2년 됐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저는 그 펀디멘탈을 믿습니다. 네.
그 존앤 오토봇님 예전 방송에 올려주셨던 스캠코인 분석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제가 온체인 FX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글로 치고 있어. 아 네. 온체인 FX에 그냥 가시면 스캠이 뭔지 자기들이 그냥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어. 아 내가 말 안 해줬나? 걔네가 확실하게 스캠인 거랑 스캠이라고 많이 의심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스캠이라는 거에 비트커넥트가 들어가고. 스캠 의심하는 거에 퍼스트 코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트 코인? 바이트 코인도 확실하게 스캠이래. 대단하지. 네, 2X는요 중국 진영이 아니에요. 2X는요 그러니까 BTC 대 BCH는 약간 중국 대 세계로 이렇게 나눠줬다면 이번에는 국가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의 대결은 사업가 대 개발자들 그 대결 구도가 좀 더 강하죠. 정확히 말하면 코어 개발 팀 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진짜 우리가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할 거냐가 엄청나게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 거래소 계속 폐쇄인가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와, 오늘은 되게 조용조용하네. 왠지 사용자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호호.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 160분? 어 헐. 여러분 들어오셨으면 좀 말 좀 걸어주세요. 말을 좀. 신이 외롭지 요즘. 아, 네 제가 많이 외롭습니다. 나의 분노의 상태 업데이트를 보았느냐? 어? 상태 업데이트, 태국 상태 업데이트를 네. 보았느냐? 이상함을 샀더라고요. 아, 너가 아침에 제가 상태 업데이트 했는데 영훈이가 놀라가지고 제가 방을 다른 방을 쓰는데 영훈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형 무슨 일 있어? 막 엄청 아 저를 위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제 괜찮은지. 자 남자의 키에 관해서 썼습니다. 네 키에 관해서 썼어요. 키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 또 프린스 형님의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죠. 아, 너 프린스 노래 들을 거야? 어, 프린스 노래 좋은 거 진짜 많아. 키 진짜 작아. 키가 작다고 다 작은 건 아니니까요. 맞죠. 작은 거인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시윤이 형 별명이 작은 거인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고유도 또 다른 코인 또 나오겠죠. 이번 날에는 다른 나라에서 코인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게 나라가 아니죠. 그냥 이것에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코인이 나라와 이제 더 이상 국가와 이제 통화가 이렇게 연동되는 거는 미래에는 아마도 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그 예전에도 항상 유명한 책이 아직도 못 읽었는데 저는 오토본님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는 화폐 탈 국가화라는 개념이랑 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화폐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떠한 전체 이제는 인터넷에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행을 하는 화폐가 서로 경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X에서 개발직 고용해서 밀어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트코인 개발이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그랬겠죠. 그러면 삼성이 다 눌렀겠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리나라에 아직 비트코인 코어를 막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만만하게 볼 그런 코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돈뿐만이 아니라 그냥 열정이라든지 이념적인 게 많기 때문에 돈으로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돈을 받고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진짜 ADX 토큰은 뭔지 알아? ADX 코인? 모르겠습니다. 네. 아, 현일님. 아. 키에 대해서 라이크를 누르다가 네, 맞죠. 열쇠에 대해서 라이크를 누르다가 말았는데. 근데 현일님 같이 키가 뭐 키와는 상관없더라고요. 맞죠? 사실 그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키와는 상관없어요. 제 경험상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는 ICO 규제와 별개죠. 세금하고는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캐시나 골드. 어, 캐시나 골드도. 어, ICO라고보다는 암호화폐 규제죠. 암호화폐 규제와는 그리고 세금에 관해서는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색깔이 계속 바뀐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좀 커넥션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혹시 진아 김님께서 혹시 일본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상용 측면에서도 활성화는 안 되어 있더라도 시도는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쪽의 의견도 아시나요?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7나노미터 칩 나온 거 봤어? 아, 나왔어? 응, 7나노미터 나왔는데 그 채굴기를 ICO에서 판대. 아니 근데 맞지 않아? 7나노미터면 14나노미터 이제 처리 가라잖아. 이제 14나노미터는 이제 와우. 처형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ICO 할 거라고 하네요. 네. 홍유리님, 토큰 개발과 코인 개발은 레벨이 다른 것 같은데 토큰 개발은 난이도가 더 쉬운. 토큰 개발과 코인 개발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토큰이랑 코인이랑 뭐 차이가 없잖아. 네, 없어요. 네, 코인이 토큰이고 토큰을 코인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토큰 개발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말 이거를 말하는데 어제 제가 읽어드렸던 찌라시에 그 말 있죠. 토큰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새로운 분야여서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 모르는 시스템들을 많이 지금 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은 시스템들이 실패를 하겠죠 아마. 네. 네, 저 ADX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리고 네 토큰넷 코인인지 메인넷 코인, 토큰넷 코인이 뭐예요? 테스트넷이겠죠. 테스트넷 코인. 주어 아마 다를 거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theory, 비트코인이엄. 비코이네리움. 아, 비코이네리움.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근데 약간 질문이 좀 속도가 좀 예전보다 약간 늦다. 일본 J코인이나 중국도 국가가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비트코인 탈중앙화 근간인데 중앙 국가가 통제한다? 이거를 제 의견이 아니라 비탈리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중앙 국가들이 분산화 화폐를 만들고 싶어도 기술 자체가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봤자 어떤 중앙 서버에 근간을 둔 화폐일 것이다. 그리고 불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한 3에서 5년 동안은 그런 화폐가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저도 그런 그 기술을 부분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기술 자체가 퍼블릭에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쓴다는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써?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뭔가 별로인 화폐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 화폐는요. 물론 암호학을 적용한 화폐는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리지널 본 암호 화폐는 암호학을 적용해서 탈중앙화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분산화된 합의 알고리즘 그것만은 쏙 빼고 암호학만 적용을 해서 암호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키가 있고 키가 없다는 건데 키를 한 사람이 들고 있느냐 그 여러 사람이 들고 있느냐인데 아무도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네. GPJ님 클론 수준의 비트코인 포크 되는 것에 대한 의견 점유 우려? 이거가 국가 화폐가 클론 수준의 비트코인 포크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여기서 비트코인이랑 엄청 비슷한 게 그냥 계속 복제돼서 계속 나오는 걸 여기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언젠가는 시장 자체가 자정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비탈릭이 천재는 천재인데 이정수님께서 나이도 어리고 정치력이나 리더십을 충분히 갖췄을까요? 오히려 저는 기존 정치인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 정치인들은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하기 위해서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면에 비탈릭은 약간 기술 분야에 특화된 리더십을 정말 잘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탈릭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본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이랑 상관이 없이요 거의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내가 오케이 다른 질문을 해볼게. 그럼 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들은 창시자들은 왜 다 서로를 미워할까요? 왜 이더리움 재단 자체는 왜 콩가루가 되었을까요? 근데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뭐 잘 그 나름 뭐 분쟁이 있긴 했지만 잘 지내고 있지 않나? No.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no. 서로 물고 뜯고 싶어서 한 양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네. 찰스 호스킨슨이 ETC 그 차린 것도 그렇고 그 많은 그 이더리움 처음에 찰리가 공개적으로 까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지. 비탈릭이 어려서 사람 그거 관계를 잘 못해서 그런 위험에 처했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블록체인 스페이스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잖아. 가장 크게 성장을 시켰고 저는 앞으로 진짜 잘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토시가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거 아시죠? 아, 사토시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사토시 누군지 모르니까. 아, 맞아 맞아. 누가 그런 말 하잖아. 할피니가 죽으면서 사토시는 같이 죽었다. 그럴 수도 있죠. 어. 좋네. 지금 비트코인 보면 완전 개판이니까. 네. 두 분 발성법이 참 깨끗해서 틀어놓으면 라디오처럼 다른 일 하면서도 귀에 잘 들어와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집중 안 하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양갱 좋아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도 양갱 좋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인 중에 XVG가 있는데 현재 채굴이 85%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굴용 화폐가 100% 채굴이 완료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채굴 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해서 이제 채굴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많은 코인들이 채굴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는 자기들만의 또 다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갖춰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XVG가 그런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없다면 빨리 그 배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트라팔갈로우님. 비트코인 골드랑 비트코인 캐시는 거의 모든 거래소 다 상장했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 개발자는 비트코인 캐시와 골드처럼 상장하게 된다면 해당 코인은 성공적으로 상장한 거죠. 이유는 거래소 상장하기가 너무 까다롭잖아요.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상장을 노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까다롭지 않아요. 그 뒤에 이제 지지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한국 거래소는 힘들어. 나는 내 생각에 한국 거래소는 게을러. 아 진짜로 게으른 것 같아. 왜냐면 비트렉스랑 폴로니엑스가 잘한 거는 뭐냐면 걔는 코인이 나왔을 때 자기가 직접 나왔고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한두 코인이 모였다가 이제 백몇 코인이 생기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된 거잖아. 한국 거래소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난 그 그냥 전략이 다른 것 같아. 카르다노 아다는 매우 재밌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릅니다. 네. 하, 알고 싶어요. 그래서 찰스 호스킨스는요 그 나중에 치에디형 시연님께서 다음 시간에 아마도 오로보로스에 대해서 POS 시스템의 오로보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로보로스를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카르다노 아다를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크님께서 비탈릭 실제로 만나본 썰 좀 자세히 풀어주세요. 저는 비탈릭 만나고부터 이더리움을 계속 공부했죠. 그냥 뭔가 그냥 보는 느낌 그대로였는데 계속 이더리움 얘기만 하고 초집중하고 있고 집중 완전 많이 하고. 네. 저에게는 그래도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어떤지를 한번 봤기 때문에 네 노력을 하면 갈 수 있는 정도인데 걔는 또 천재니까 그래서 노력하면 되죠. 뭐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깨달은 거는 예 눈치 보여 너무 심해서 펀디멘탈에 다들 집중을 하면 좋은 프로젝트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눈치 볼 시간 없어요. 저희는 눈치 안 봐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 없고 관심도 막 아 네 막
남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고 누구는 말씀을 하시는데 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제대로 하는 거에 관심 많아. 아 맞지. 제대로 하는 거 관심 있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저한테 어떤 지적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하든지 간에 저희가 사는 삶,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어서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에휴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참 어제부터 페북이 핫했죠. 네. 페북에 참 마음 아픈 말이 많이 올라왔죠. 네 형 상태 업데이트하고 아 뭐 저도 상태 업데이트고 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연구 모임 때는 끝나고 너무 안 친하신 것 같아서 다들 저희가 치맥을 한번 하면 어떨까? 치맥 말고 다른 거 시키면 안 돼. 어. 아, 뭐 어쨌든 뭐 먹고 마실 겁니다. 예. 왜 치킨 싫어? 네. 확신에 찬 게 아니고요. 잠이 부족하면 헛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어. 어허. 진아키님, 비탈릭도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걸 그닥 반기는 것 같지 않고 거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맞겠죠? 지금도 그런가요? 비탈릭이 이더리움 기업에 만들면 주식이 많이 오를 듯은 한데 이더리움 플랫폼이 커가는 게 이더리움 코인을 올리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주식 기업을 만들었다고 보시죠. 보시죠. 분산화된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식이 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얘네는 솔직히 그냥 우리가 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만 하면 어차피 사람들은 이걸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거의 상관 안 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세계 정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역사책에 내 이름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남기겠다 이런 게 강하지. 세계 정복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이더리움 원래 세계 정복해야죠. 네. 다들. 이준영님 두 분의 궁극적 꿈은 뭔가요? 열심히 사시고 계신데요. 블록체인의 가치에 가치만 더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만간 이제 광고도 들어가고요. 뭐.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중기적인 목표는요 뭐냐면요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네, 광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컨텐츠 자체는 달라지진 않고요. 오히려 더 많아지거나 좋아지겠죠. 네, 돈이 되고 이제는 저희가 이러한 영상 같은 거를 따로 해주실 분을 또 전문적으로 찾을 거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가 공부랑 이제 진짜 컨텐츠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뭐 봐야죠. 어떻게 될지. 장기적으로는요. 뭐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 상관없어. 근데 돈 존나 버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습니다. 아니요. 장기적으로는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은 뭐 100억 단위로 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저희는 조 단위로 벌고 싶거든요. 사실 이 말 해봤자 어차피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실패하면 저한테 와서 제 앞에서 비웃어 주시면 되게 저도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거. 근데 저희 생각에는 조 단위로 벌 거면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러고 싶어요. 네 돈도 중요하고 근데 사회적인 목적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 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진짜 청년들과 제 친구들을 포함해서 청년들과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있잖아요. 10대 소녀들이 있는데 그냥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고 원하지 않는 데 들어가지 막 원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고 진짜 부모님들도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되고요. 자유를 많이 줘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 저희처럼 재밌게 즐기면서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약간 그것도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단지 돈만은 아니죠. 네 저희가
저희가 블록체인 이외에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 근데 거기에서는 교육 얘기가 한 계속 빠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사회에서 막 불합리한 부분이던가 아니면 그런 거를 저희가 바꾸고 싶다는 것도 있고요. 사실 뭐 돈 얘기를 하긴 했지만 돈은 그냥 수단이죠. 수단. 근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기성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쪽에 솔직히 많은 부분에서 진짜 너무 옛날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바꾸려면요, 글로벌하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막 여기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 백날한다고 바뀌진 않거든요. 진짜 돈을 그 정도로는 벌어야지 우리가 이런 거를 바꾸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님은 안드로이드와 이더리움 중에 어떤 게 더 큰 플랫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더리움이죠. 네, 이더리움. 안드로이드는 이제는 모바일 플랫폼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이더리움은 저는 기술을 넘어서 사회라고 봐요. 인간 본성, 철학적인 것과 사회 구조와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오. 네. 저는 파파버스님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아, 저희를 버스 태워 주신 아버지시군요. 아빠 버스. 아빠. 아빠 버스. 아빠. 아빠 버스. 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아예 어떤 정치적인 플랫폼으로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가 어떤지를 결정해 주는 플랫폼이라고 봐요. 저희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훨씬 더 우리라는 개인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꿈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네.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방법이 저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분산화라는 너무 강력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인 플랫폼보다는 훨씬 더 네, 우리 인류 역사에 그냥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주신 10만 원은 저희가 단타를 잘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요, 어이구요. 단타 안 칠 거고요. 단타 안 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네, 행복한 것도 저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양식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와우, GPG님 감사합니다. 테스트 좀 테스트 단위가 2,000원이군요. 네, 알고 보니까. 네. 진킴님, 12월에 비트코인 실버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실버 라이트코인이죠? 네, 라이트코인이에요.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실버입니다. 아니 그 실버고 코포고 막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의 본질적인 건 아닌 철학적인 거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가, 그게 과연 가치가 있는가, 거기서 나눠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특강 한번 진짜 좀 가겠습니다. 더. 특강. 아 근데 여러분 조심, 이거 요청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영훈이가 이제 이더리움 특강 하면 여러분 그 머리가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엄청 공부 중입니다. 에이 진짜? 엄청. 에이 진짜? 아 큰일 날 수도 있다. 오케이,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네. 요즘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 쪽에 막 관심 갖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거기만 보이는 것 같아요. 딴 게 잘 생각이 안 나고. 네. 보스쿤과 이더리움 닮지 않았나요?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닮았는데. 네. 그 지갑으로 보내실 때 그 메모를 쓰시면 여러분이 그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더나 BTC나 그 지갑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스코인 힛 BTC에 상장됐던데 약 800에서 1000원 상승된 듯. 네. 이더리움 공부는 뭐 보고 하시는 거예요? 권장표님께서. 아, 어떤 거 보고 하냐면요, 제가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더리움 블로그 가면요, 그 페이지가요 한 20-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각각의 블로그 글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쭉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GitHub의 이더리움 코드 보고 있고, 저 코딩을 이제 배우고 있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도큐멘테이션이라든지 개발 쪽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랑 구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서, 네,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와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론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아직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보려고 하긴 하는데, 네 아직 뭐 네 책을 맨날 얘기만 하고, 네네, 좀 아까 신이한테 좀 배워서 하는 걸 좀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 책 쓰는 거 빨리 발표하려. 어 내가 난 책 하나도 안 쓰잖아. 아 형한테 행동하는 걸 배워. 아 행동하는 거. 아, 네. 저 너무 게을러져. 아 그냥 발표를 하고 그냥 행동을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나요? 심지어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들었고 실제 사용하면 전송 속도도 더 빠른데 가격은 왜 비트의 100분의 1일까요? 아 존과 오토보님,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요즘에 라이트코인 신봉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친구는 한국어를 못하는데 한국분을 만날 때마다 막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렇게 하는데 라이트코인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존과 오토보님, 존과 오토봇 홈로봇, 존과 오토봇의 홈로봇님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우님 라이트코인 오를까요? 라이트코인 오르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 네, GPG님 감사합니다. 저희 네, 덕후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는 뭐면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한데, 아 진짜 다들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그러니까 각자의 노력이 없으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자동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헬조선이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헬조선으로 나와서 도망가거나 남아서 바꾸거나. 근데 남아서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지실수록 좋은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다들 각자 위치에서 약간 뭐 계속 일상적인 용기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옆에 북돋아 주고 이런 거고. 그리고 우린 해조선이랑 그 단어 자체를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해조선은 비효율성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데는 항상 효율적으로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재벌 구조부터 시작해서 교육 문제라든지 정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저희도 차츰차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네. 네, 파파버스님께서, 네 블록체인 타이거 팀 열심히 번역과 공부를 한다니 다행입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좀 꽤 많아진 거 많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이트코인 최고 2014년도에 하셨다고 하네요. 라이트코인 to the moon, to the moon, to the moon. 네, 알겠습니다. 맞죠? 네트워크 효과가 비트코인에 비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비트코인이 망한다면 라이트코인이 뜨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금일 10월 26일 블록체인 찌라시와 그리고 블록체인 라운지와, 네 그거는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또 방송 사고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항상 이 시간대가 돼서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 되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어 시은, 영훈, 그리고 푸따릭. 네.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하는 목요일 블록체인 라운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질문과 코멘트와 뭐 지타와 응원과 이 모든 것들은 네, theblockchainers@gmail.com 혹은 그냥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페북으로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 네, 몇 개 간단하게 답해드리면 조재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어보는 게 가장 좋고, 저희 페이스북에 리딩 리스트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CNM님, 웹개발 쪽 하시고 있다면 미친듯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희 연구 모임에 한번 와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theblockchainers@gmail.com으로 메일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인사가 막 쏟아지네. 네, 알겠습니다. 모두 이 늦은 목요일 밤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모두 빠이빠이. 네.
저희가 내일 아마도 찌라시를 저가 가 있는 동안 영훈이가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리고 저는 아시아 경제 TV에서 사기 코인들과 코인 넘버 1. 아, 사기 코인들과 혈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